안녕하세요. 송호 육매장입니다. 여기는 이웃집 밭에 들깨를 심었습니다. 들깨 모종을 비닐 몰칭을 하고 잘 심어놨는데 이렇게 이제 비가 안 와가지고 예, 들깨 모종 심은 것이 한두뼘 정도 커가지고 지금 이렇게 까맣게 다타 죽어갑니다. 지금 이쪽 좀 습기가 있는 곳은 조금 살고 이쪽으로는 더 많이 죽어. 여기가 좀 높은 데라 여기가 더 가뭄을 더 타니까 이제 많이 죽었고. 이 아래쪽으로는 이제 그래도 덜 죽었습니다. 어제도 소나기가 온다 그래서 기대를 걸어봤더니 밑방울 떨어지다 말아가지고 이렇게 올해 들깨 작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. 물론 지금까지도 들깨를 심으시지만 지금 이런 정도로 컸으면 참 좋을 텐데 지금 이렇게 심은 것도 오히려 이렇게 까맣게 타 죽어서 걱정이 됩니다. 이제 들깨는 어느 농사보다도 굉장히 쉬운 건데 이렇게 올해는 들깨를 심어서 이렇게 타 죽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. 이 들깨는 사람 키만큼 이제 크기 때문에 크기도 참잘 크는 건데 지금 무덥기만 하고 비가 안 오니까 들깨 상태가 이렇게 별로 좋지도 않고 이렇게 이제 살아있는 것도 굉장히 노라면서도 이게 활기가 없이 그냥 시들시들해가지고 겨우 이제 그냥 살아만 있는 것 같습니다, 지금. 하루속히 비가 좀한 50mm, 100mm 정도 좀 쏟아져서 농작물이 좀 이렇게 수분을 빨아먹고 잘 커야 되는데 날짜는 하루하루 가고 작물은 이렇게 타 죽어가고 있습니다. 저희 밭 들깨도 많이는 안 심었어도 새우랑을 심었는데 지금 다타 죽어가지고 전번에 물을 뿌려줬는데도 워낙 날씨가 뜨거우니까 물 줘도 한번 줘가지고 소용이 없고 두세 번 계속 연거푸 고랑에다 물을 대줘야 됩니다. 물론 여기도 이제 스프링클러 같은 거 돌려서 하면 되지만 이게 한두 폭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같이 쉬운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물을 못 대주고 이렇게 타 죽어가고 있습니다. 요런 때 이제 만약에 비가 오면은 좀 거름기가 적으면 고랑에다 비료도 조금 뿌려주고 그러면 더 빨리 클 텐데 지금은 뭐 비료 뿌려야 수분이 없어서 소용이 없고 하루하루 비올 날만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. 이 들깨도 너무 늦어도 안 되고 이제 7월 말 이제 지금까지는 심으면 될까 앞으로 또 며칠 지나면 너무 늦어가지고 들깨가 심는다고 해도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수확량이 많지 않아서 또 문제가 됩니다. 오늘은 지나가다가 이 들깨밭이 너무 메말라가지고 타 죽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